새해에는 고린도전서로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2020년은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가장 좋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많이 불편한 때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스캔들 문제로 인한 뉴스를 아마 마음 아프게 보셨을 겁니다. 목사로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사실 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교회가 어느덧 은혜보다는 너무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또 너무 조직화되어가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게다 직분으로만 위계질서가 이렇게 잡혀져 가는 교회 문화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 안에 말로 인한 소문이 너무 많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들 이 교회 꼭 다녀야 되나? 혼자서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도대체 교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대단히 악한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는 별명은 거의 욕입니다. 저주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였고, 그리고 그 신전은 창녀들이 그 신전에서의 제사를 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의식 중에 하나가 창녀와의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음란함이란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랬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 고린도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그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쟁만 아니고 성적인 범죄, 법적인 다툼,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논쟁, 예배 질서 문제, 영적인 은사 논쟁, 몸의 부활의 논쟁, 헌금에 대한 문제, 한 10가지가 넘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해결된다. 고린도 교회 문제 반드시 해결된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해결 안될것 같으니까, 해결 안될것 같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가 겪는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도 지금 교회는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도 있고 평신도들 중에도 신학을 전공한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전통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동안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어서 어떤 게 옳은 건지 성경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학교 출신 목회자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고 교회 전통도 없었던 교회,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타락된 그 도시에 있었던 그 교회,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나? 그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냐 말이에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진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해결된다 믿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정말 궁금하지요. 정말 그런 답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계시니 반드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은 왜 그렇게 예수 예수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편지를 쓰면서 이제 오늘 처음 우리가 읽었습니다. 처음 9절. 그 9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 예수 하던 사람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무리 문제가 많든지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해결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일터에서나 뭐 문제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새해를 맞았지만 골치 아픈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가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화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주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재림하시기를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7절에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도 주님이고 사는 것도 주님이었고 마지막에 바라보는 것도 주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을 정말 믿게 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나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아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시는 분들 또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주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닙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깊이 좌절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그가 교회로 돌아오게 된 과정을, 어째서 그가 교회를 떠났으며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필립 얀시는 미국 남부지역, 미국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은 그 남부지역 출신입니다. 믿음도 좋다는 사람들, 경건하다는 사람들, 성경도 많이 안다는 사람들, 주로 이 미국 남부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 경건한 보수적인 교회, 그곳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설교는 율법에 근거한 정죄하는 설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은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이고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어른들은 다 위선적인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흑인들을 저주해서
그들을 검둥이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청년이 되어서 너무너무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홀가분하고 편안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그나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졌다. 교회에서 보던 여러 가지 시험되는 일들이 싫어서 떠났는데 자기 신앙의 몸통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그랬던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예배를 연극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꼭 연극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관객으로 이렇게 무대를 보시고 배우는 유기성 목사 네. 1인극 하는 거죠. 여기서 온갖 쇼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예배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예배에서 관객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목사나 찬양대원이나 또는 교인 모두가 다 배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전에는 아주 소비자적인 그런 비판적인 그런 입장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 좀 만족시켜줘요. 오늘 은혜로운 말씀 좀 해줘요. 제가 오늘 좀 위로받고 가고 싶어요. 전에는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많고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생각해야 될 질문은 그것이었어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설교하는 목사를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어요. 예배가 완전히 달리 느껴졌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교회의 교인들이 다 가족이라는 걸, 천국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가족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가족이고 이럴 수 있습니까? 가족은 함께 품고 사는 거죠. 마음에 드나 마음에 안 드나 기다리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아, 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족이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교인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이 지구상의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폴 트루니의 말을 인용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있거나 좌절이 있다면 빨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가족이 달리 보이고 교회 공동체도 완전히 달리 보이는 겁니다. 한 번은 광야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더 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윌리엄 버드라는 사제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다가 캐톨릭 교회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목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사형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고문을 당하기 전에 두려워합니다. 담대하게 성경 보급하는 일을 했지만 막상 고문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고문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그런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말도 못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가 예수님이 그 고린도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같이 계셔. 나는 지금 에베소에 와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의 일로 하나님께 걱정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게 말이 맞아요. 들려온 소식은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당 여러분의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니 생뚱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문제를 보지만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만 본 게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 문제로만 보면 문제투성이죠. 절망이죠.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눈이 뜨이면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네.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는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처음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엄청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우리 참 싸우고 난리도 아닌데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처음에는 고린도 교인들도 아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 안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망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만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윤리적인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입니다. 못해요, 안 돼요,
그거 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 안 하니까 못한다,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정말 그래서 2000년 역사를 가만히 보면 별의별 교회의 어려움이 많았고 정말 읽기도 얼굴이 뜨끈할 정도로 교회가 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겪어보아서 알지만 문제 많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세요. 마지막 주님 재림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그 문제가 많은 교회,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 계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흠 없이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왜? 그걸 주님이 하실 것입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주님 오실 때 흠 없는 자로 서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라니까 뭐 두려울 게 없지요. 그렇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지금 한국교회 여러 부끄러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참 듣기도 민망한 뉴스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생긴다는 여전히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 은혜 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국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교회 아무리 타락해도 뭐 괜찮다 그런 말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분명히 돌이켜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은 문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문제만 보다가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만 계속 주목하고 보니까 주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있는데 왜 그거는 안 보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목하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저 사람 영혼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교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부터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주님 왜 저는 그걸 모릅니까? 제게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은혜를
눈뜨게 해 주옵소서. 아, 이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고 구하시면 다 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다 살아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 공동체도 다 살아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살아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그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으나,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게 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 정말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린도 교회도 회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회복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가정이나 교회나 뭐 속회나 선교회나 어느 공동체 안에나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합니다. 새해 첫 주일,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찬으로 시작합니다. 이 성찬의 은혜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누리게 해주는 큰 은혜의 예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찬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에 한 피를 먹고 마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에 눈이 뜨이는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지만 한 주님의 몸을 먹고 한 주님의 피를 마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새해에는 정말 공동체 안에 주님의 임재가 놀랍게 나타나는 그 부흥을 주소서. 우리 가정을 다시 뜨겁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하게 해주옵소서.